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신정동에서 신정 타로를 보는 도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정과 타로의 콜라보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선생님 아까 뭐 사전에 미팅할 때 제가 점사를 좀 간단하게 봤었는데 네. 이 그림을 설명을 하실 때 진짜 카드의 이름도 모르고 그냥 그림대로 완전 이야기를 풀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저는 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점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 속을 보고 그거를 카드에 빗대서 그림 형상화를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을 때 더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자 그러면은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무당이신가요? 무당은 네? 아닙니다. 아 무당은 아니 무당은 아니신 거예요? 네 무당은 아니에요. 근데 신점이라는 것 자체가 네. 무속인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점사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점 타로라는 거는 네. 선생님이 무당이라는 말로 들렸어요 저는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선생님은 무당이 아니고 어떤 길을 지금 걷고 계신 거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제빵을 전공을 하고 있었고 네. 지금 거의 근 10년 다 돼가죠? 네. 지금은 한 전문 학교에서 제가 제빵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을 받았거나 또는 따로 뭐 내려받는 거? 뭐 그런 거는 하지는 않아서 네. 다른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내림을 받은 건 아니라서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만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맞아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조금 전반적으로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질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맞아요 많은 선생님 질타하실 수 있는데 그쵸? 가족분들이 네. 아무래도 좀 무속인 길을 지금 가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무당이시고 네. 저희 이제 외가 쪽에도 무당 집안이시고 하지만 제가 모른다고 했었던 이유는 저는 내림을 받지 않았고 그저 가족이 하는 일, 어머니가 하는 일 그 정도만 알아서 사실 그쪽 세계는 잘 몰라요. 모르고 하지만 그게 엄마가 뭐 기도를 간다거나 이럴 때 그냥 같이 따라가서 몇 번 수그리고 내가 빌고 싶은 거 빌고 그런 정도로만 빌었지 그쪽에 대해서는 사실 무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랬을 때 상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 이름이 도궁인데 도궁이라는 게 도가 깨달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무속의 세계든 뭐 불교의 세계든 어떠한 세계든 이러한 세계들 전부 다 통틀어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세상의 이치를 깨닫자는 주의로 도궁이라고 지었고요. 저는 그냥 상담가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순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게 거기서 내가 잘못한 거 또는 어떤 부분을 찝어주는 역할 그런 상담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저기 뒤에 보니까 네. 저기 간판에 도궁타로라는 네. 글귀 위에 네. 세븐스타라고 네. 적혀있어요. 혹시 그 의미도 알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제가 칠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칠성 자손이다. 근데 우리 모두가 사실 칠성의 자손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줄기가 조금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칠성하면 사이다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이 나가면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을 해주실 거예요. 분명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볼 줄만 알았지 이렇게 어떻게 찍게 되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같이 하고 소통을 하고 고민 상담한다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도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안 오셔도 같이 웃고 떠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